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메대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참 소망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제 주일 말씀이지만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다시 갔다가 그 옹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오늘은 다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좋은 말씀, 또 백성들에게 뭐 복이 되는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을 이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결국 재앙을 선포하는 일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사실 성전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처벌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처참한 어떤 결과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결국은 그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 그것도 교회로부터 그런 어떤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나하나를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여겨야 되고요. 그것이 나에게 향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우리도 더큰 믿음과 또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열정을 계속 품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저주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이 그 모든 성전을 감독하는 일을 맡았는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차마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말씀,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했던 그런 말씀들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그의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3절에 보면, 그 다음날 바수울은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아마도 뭐 특별한 그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더큰 소란이 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경고성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이 바수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마골미사빕이라 이렇게 얘기해라. 마골미사빕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수훌의 어떤 운명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친구들로부터 혹은 또 적들로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다가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의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 그 바벨론에 넘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이 바수울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특별히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또 다른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가? 이때의 권력은 바수울에게 분명히 있었고 예레미야는 변방의 선지자였을 뿐이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바수울은 그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다 끌려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또 위치 또 자리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풀어서 보기 좋게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와 또 거짓을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 바수울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전에서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두려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 갖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크리스천 아일랜드 선교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꼭 임재해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건강과 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그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저들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도 보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셔서 그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이제 역전돼.